안녕하세요. 건강생활입니다. 지난 밤들 무고하게 잘 지나가셨죠? 물론 여기 중간 아래 지방에는 영하가 아니고 영상 날씨였겠지만 여기 중부 윗지방은 영하 1도가 예보돼 있었어요. 여기도 중부도 물론 강원도 같은 경우는 더 있겠죠? 그런데 그래서 국민이 아이들이 어떨까 하고 신경이 조금 쓰였었는데 첫 추위라 별 걱정은 안 했기는 했어요.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옆에 하우스 비닐을 공간을 조금 남겨두고 한 30cm 좀 남겨놓고 닫았었어요. 그랬는데 아무 탈 없이 잘 지나간 것 같네요. 올 들어 첫 번째 영하로 내려간다고 한 날이니까 신경은 조금 쓰였어요. 그러고 또이 옥상에서 하우스에서 겨울을 지나볼까 하는데 이제 물론 추위에 약한 국민이들은 안으로 들일 거예요. 그리고 창이나 뭐 이런 아이들은 겨울을 여기서 나보려고 해요. 근데 경험이 없잖아요. 여기 조건도 어떤지, 겨울을 안 나봤으니까 조건도 어떤지 아직 모르고, 그래서 그냥 생각 중이랍니다. 그래도 그냥 창 아이들은 겨울을 여기서 나볼 생각이에요. 하우스는 해만 뜨면 온도가 급상승하잖아요. 그게 문제네요. 어떻게 그거를 조절을 해야 될지 경험이 없어서 그게 조금 신경 쓰이네요. 아, 막 낮에 해 떴을 때 여기를 와봤더니 뭐 온도계가 뭐 액정이 깨진 것처럼 시커먼 해갖고 글자도 안 보이더라고요. 후끈후끈 해갖고 그래서 이 비닐을 좀 열어주고 이렇게 통풍을 살짝 시키니까 다시 글자가 나오더라고요. 그렇게 아직은 푹해서 그렇죠. 아직은 한겨울이 아니라서. 아, 근데 아이들은 조금 예뻐진 건가? 이런 아이들은 색이 조금 더 들어온 것 같네요. 파스텔. 요, 얼핏도 이렇고. 파스텔은 색감이 더 들어온 것 같아요. 저, 형광빛. 형광빛으로 예뻤다네요. 빛이 흐리대. 요, 레몬노즈. 요런 아이들도 색이 살짝 더 들어왔네요. 아, 이제 예뻐질 준비들을 하고 있나 봐요. 요, 이, 뭐야, 레티지아 말고 매직잼골드. 매직잼골드를 언제 이름을 불러보고 안 불러봤나 생각도 안 나요. 요 아이도 이제 색이 이렇게 요 정도 들어왔네요. 아, 계절은 가을이라 이렇게 예뻐질 준비들은 하고 있네요. 특별히 많이 예뻐진 아이는 없고 살짝씩 예뻐지고 있네요. 하기사 뭐 여름에 비하면 정말 많이 예뻐졌지요. 똘망해지고 예뻐지고. 아유, 마제스타 피치도 이렇게 색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네요. 얼굴 분지도 하고 색도 들어오고 있고. 요 파스텔이 예뻐서 파스텔 쳐라. 요 아이도 이제 자리 잡고 색감이 살짝 들어왔네요. 이렇게 경험이 탄저 경험이 없던 저는 그냥 화상으로만 알고 제때 빨리 조치를 못해줘서 이렇게 많이 고생을 했죠. 살아날 것 같아서 놔뒀었는데 요 생장점에서 이렇게 꽤 많이 자랐어요. 살아서 라자가 이 시기에 참 예쁜 색감을 내줘야 될이 아이인데 이렇게 성장하느냐고 완전 눈빛이네요. 초록으로. 이렇게
국민이 쪽 아이들을 한번 살펴본답니다. 아, 요 아이. 요 아이가 참 예쁜 아이긴 하더라고요. 파차이. 처음에 저는 너무 막 여리고 입장도 막 길고 막 너무 여린 어린아이가 와서 아, 이 아이가 어떻게 잘 살까 안 살까 그랬는데 얼만큼 예쁜 아이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여기가 오면서 생장점이 두 개가 물러섰다고 했잖아요. 생각을 잘 못했어요. 기왕 따주는 김에 조금 깊이 아예 적심을 해야 되는데 그 물른 아이들만 따준다는 생각으로 따줬더니 요렇게 자구가 하나씩 하나씩 나오네요. 애초에 조금 깊이 적심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 나머지 아이들 여기 와서 이렇게 성장하는 아이들은 참 따그라고 예쁘게 나오네요. 이제 수영도 잡아야 될것 같아요. 마음대로 생긴 수영이라서 이렇게 이 아이도 참 따그라고 예쁘죠? 룽기시마. 예뻐요. 루비도나, 요 사과꽃, 박둥이가 선물로 사준 요 아이 이름 생각 안 나요? 이름이 뭐니? 레몬베리? 레몬베리라네요. 레몬베리. 레몬베리,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. 박둥이, 고마워. 알사탕. 요런 아이들 여름에 다 갔어요. 다 가고 요 아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요런 아이가 그 약한 것 같아요. 탄저에 탄저에 다 갔어요. 그리고 요 못난이였던 춘맹 못난이였던 춘맹 사라는 있어서 막 우짜란 아이를 사라는 있어서 제가 적심을 해서 너무 우짜라서 적심을 해서 혹시나 싶어서 그냥 살까 안 살까 이렇게 심어줬었는데 색감이 이렇게 예뻐지네요. 춘맹 생각 외로 예뻐지네요. 정말 못 났던 아이라 그런지 더 예쁜 생각이 들어요. 요 매직 잼골드 쳐라. 아, 요 아이는 참 예쁘네요. 색감이 요 아이만 이렇게 예뻐졌나 봐요. 요 아이도 레드베리도 곱지 않고 요런 색감 바닐라비스는 이 색감이 정상인가요? 제가 보기에는 좀 아파 보이는 애 같은 색감이에요. 이 색도 아니고 저 색도 아닌 아파 보이는 색감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이 색도 아니고 저 색도 아니고 화재도 이렇게 다른 해 같았으면 정말 예쁜 색감 내줬을 것 같은데 요 정도 색감 내주고 있네요. 아이고 아이들은 그래도 이제 가을이라고 많이 예뻐지고 있죠? 아, 다 어느 댁이나 요즘 아이들이 예뻐지니까 다 다육맘님들 예뻐서 보고 기뻐서 예쁘죠, 예쁘죠. 막 힐링들 하시죠. 아, 이 덴트라잼도 따글따글 예쁘네요. 요 아이 하나는 생장점이 또 없어졌네요. 요 골드새도 생각 외로 강해요. 약할 것 같은데 생각 외로 강하게 잘 살고 있네요. 그 여름에 탄저에도 꿋꿋이 전염 안 되고 건강하게 잘 살고 있네요. 레귤렌시스 자구가 아이고 이 자구를 좀 솎아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봄 되면 솎아줘야 되나 용등 홍등이라고 있네요. 이 청바지분에 합식해준 이게 뭐야? 아모르파티. 이것도 지금 생각이 안 나요. 얼른
청바지 문의합시켜준 아무르 파티 이렇게 다잘 살고 있어요. 이제 생장점 이제 예쁘게 나오고 있죠? 모닝듀. 아유, 몽블랑, 몽블랑 정말 예쁘죠? 몽블랑 정말 예뻤던 블랙인 여름에 아팠다가 이렇게 다시 식재해줬더니 요 정도 이렇게 예쁘게 생장점이 예쁘게 나오고 있네요. 소울아트도 참 매력 있어요. 이렇게 아이들을 살펴보았답니다. 앞으로 한동안은 또 기온이 좋으니까 맘 놓고 그냥 평상시대로 그렇게 지내면 될것 같아요. 아이, 로사로아도 아팠기는 했는데 어떻게 예뻐지는 아이인지는 모르겠네요. 이 아이가 저 아팠던 입장을 다 이제 하엽으로 마른 입으로 떨어져 나가야 더 예쁜 모습이 보일지. 예. 에스메랄다. 얼굴 많이 풀려서 조금 이제 생장점이 짱짱하게 크고 있죠? 이렇게. 이 벤바디스 색감도 얼만큼 들어야 예쁜 건지 저는 아직 몰라요. 엘샤, 요 정도 다져졌네요. 자구 많이 내준 엘샤. 자구도 너무 많이 내줬어요, 이 아이도. 아무튼 예뻐지길 기대해봅니다. 엘샤 정말 사랑스러운 엘샤인데 아직 그 예쁜 모습은 못 봤어요. 먼저 키우던 엘샤 갓아이가 정말 예뻤었는데 그 아이 같은 얼굴은 아직 못 봤네요. 이 아이한테는 이제 이 아이한테도 그 예쁜 모습 기대하면서 이렇게 또 아이들 살펴보면서 주저리 주저리 해봤답니다. 또 한동안 마음 놓고 편안히 아이들 예뻐지는 모습만 보면서 힐링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상 되시길 바랄게요. 감사합니다.